561번 할게요. 자, 오른쪽 빈같이 평평한 바닥에 6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0.5인 공이 있어요. 이 공의 중심은 경사면과 바닥이 만나는 점에서 바닥의 수직으로 높이가 21m인 위치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경사면이 있는데 여기가 60도야. 네, 이 선에서 이 위에 있죠. 여기 이 선. 여기 딱 만나는 이 점에 바로 위에 직각으로 위에 위에 이렇게 공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여기에 지름이 아 반지름 여기에 반지름이 0.5라고 여기 반지름이 0.5 근데 여기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 높이가 21m래잖아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럴 때 저기서 이렇게 딱 자유낙하 시켜서 딱 맞다는 거지. 그럴 때 T초 후에 높이 HT가 T초의 높이 HT가 21-5T제곱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 얘들아 이 공이 여기 바닥에 못 떨어져. 어? 무슨 얘기냐면 오다가 여기에 이렇게 딱 박아. 꽝! 이쪽 경사면에 박아, 이렇게. 그치? 여기 먼저 가. 여기 먼저 부딪힐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얘가 깨부신이 어떻게 하냐. 안 된다고. 여기 탕 하고 튕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 딱 만날 때, 여기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만날 때의 공의 속도를 구해야 돼. 그럼 이때, 요 만날 때의 T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려면 요 만날 때의 요 높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높이. 그러면 잘 봐봐. 잘 봐봐. 여기가 원에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딱 직각삼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직각삼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자, 확대, 확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여기 중심이야. 그럼 여기 접하고 높이 직각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60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0.5래잖아 단지름이. 그럼 높이가 1이겠지. 2대 1대 6선 맞아요? 그럼 얘가 1이라는 얘기. HT가 21-5t제곱이 1이라고. 그래서 t제곱이 4일 거고 시간이니까 t가 2겠지. 괜찮아요? 그럼 그때 뭘 구하라고 속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얘를 미분해야지. 얘를 미분 h't 얘가 속도겠죠. 그래서 -10t 그래서 뭐야? t가 2일 때의 속도니까 h'2 해서 -20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당연히 단위는 미터 퍼 하겠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563번 볼까요? 563번 563번 자 1번에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T에서의 위치에 X가 이렇게 수직선상을 움직일 거예요. X 근데 X 위치가 이거래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에 플러스 AT 플러스 5래요. 그러니까 0초 때는 5에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 출발이 여기 0이면 t가 0일 때 5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야. 그런데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A의 최고값이잖아.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뭐라고 했다 그랬어?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봐봐,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 운동 방향이 바뀌었지. 그럼 일단 멈춰야 되지. 그래서 뭐라고? V가 0이어야 되는데, 목표가. 그냥 V가 0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 아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라서 뭐랑 같다 그랬냐면 급점이랑 같다 그랬어. 미분에서 0. 부호 바뀌어, 부호 바뀌어. 이해했지? 그러잖아. 가다가 멈췄다 다시 앞으로 가면 동전 반응 바꾼 거 아니잖아. 그리고 코프가 0이라고 해서 다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했어. 분명히. 정신 차려. 집중해. 그럼 미분을 해다. 속도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a.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방향이 안 바뀌겠네. 그러니까 뭐야, 절대분모. 얘가 항상 앞으로만 가면 된다는 얘기야. 뒤로 갈 일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뭐해 얘들아? 항상 0보다 커 나왔다니까? 그래프가 t에 관한 그래프 했을 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그랬지.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뭘까? t가 0보다 큰 데서만 커도 된다라는 걸 조심해. 근데 여기는 어차피 대칭축이, 여기가 3분의 5라서 괜찮아. 그지? 한 별씩만 풀면 돼. 그러니까 뭐야? 4, 분의 t. 반의 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3a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뭐야?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자연수의 최고값이니까 얼마야? 9? 그죠?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2번 봐봐. 두 번째. 이번에는 스틱선을 움직이는 점 P에 T가 여보가 써있잖아. T가 0보다 커 난다. 여기에서 얘 위치 X가 이번에는 이렇게 T의 세제곱 플러스 A, T의 세제곱 플러스 B, T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T가 1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대. 이 바뀌었고 그리고 T가 2일 때 가속도가 A다 라고 열정이 있어요. A 더하기 B가 뭐냐? 이건 더 쉽지.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럼 무조건 V가 0일 거라고 V가 0이라고 다 운동 방향이 바뀐 건 아니지만 운동 방향이 바뀌었을 때 멈춰야 된다고. 그래서 계산을 할까요? V는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 그럼 일단 1번 뭐야? 여기다가 t에다가 1을 넣어. 그러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잖아. 그래서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뭐 나와? 가속도 6t 플러스 2a.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뭘 넣어? t에다가 2를 넣어. 그러면 12 플러스 2a가 0이겠죠. 요 a랑 요 a랑 달라. 얘는 가속도 a야. 가속도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b가 2네. 요런 얘기야. 되실까요? 자, 신호를 봅시다. 오늘은 뭐 질문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하고 빨리 넘어가자. 965번 볼까요? 168페이지에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X가 XT 위치가 이거래요. 3분의 1의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에 플러스 7T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보는 것들입니다. 일단은 뭐 움직이는 동안 운동방향이 세 번 바뀌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VT 하죠. 어떻게 돼요?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이잖아요. 즉 4제곱 아니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얘가 0이다 라고 하면 T가 1일 때 하고 T가 7일 때 지금 운동방향은 두 번 바뀐 것 같은데? 아니지. 2니까 1 되겠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이거 틀렸는데? 왜 2를 갔대? 자, 978번 불러. 그거랑 똑같은데 이제 문제가 살짝 바뀐 거지. 978번. 위에 있는 문제가 아까 우리가 푼 문제고요. 977번이. 978번은 이번에는 각이 좀 더 완만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기가 30도. 근데 여기 위에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안지름이 얼마? 루트 3. 높이는 46.1. 46.1m예요. 근데 이제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 T초 후의 높이 HT는 뭐가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46.1 빼기 4.9T제곱이죠. 중력이네. 4.9. 뭐 아무튼 저렇게 된대요. 그럴 때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에 공의 속도는 아까랑 문제랑 똑같죠. 그러면 생각해봐. 공이 딱 여기 부딪힌다고? 아니,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요렇게 될 거라고. 바닥 닿기 전에 여기부터 닿는다고. 여기를 확대할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가 30도면 요렇게 될 때 공이 이렇게 닿는다고. 보이죠? 여기가 중심이에요. 제가 이해했어? 그럼 나 어떻게 하려고 했어? 여기서 이렇게 오는 요게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지. 이렇게 여기가 60도야. 직각이고 여기가 60이라고 그러고.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 반지름이 얼마야? 여기 루트 3이야. 여기가 2겠지. 이해했어요? 얘가 2라고, 이 높이가 2거든요. 2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4.9t 제곱이,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4.1t 될 거고요. 그럼, 9인가? t 제곱이 9가 되는 거죠. 따라서 t가 3일 때라는 거죠. 여기 있을 때가 t가 3일 때라는 거죠. 중심이 없을 때. 그러면 H 플라인 T를 해야 뭐예요? V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마이너스 9.8T가 돼요. 따라서 그때 속도는 H 플라인 3이니까 3 곱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9.4가 되겠죠. 미터 퍼 초. 이해 되셨나요? 이런 얘기야. 자, 8만원씩 이동군요. 자, 지난 시간에 어려운 건 안 했으니까. 네, 310페이지 볼까요? 교과서 310페이지. 4번. 여기부터 하면 되죠.
지울게요. 자, 우리는 지금 속도가속도를 하고 있는데 봐봐요. 310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와요. 뭐야? 둘이 같이 움직여. 한정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4번 보세요. 옛날에 얘네 중학교 때 속도가속도 할 때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둘레가 있어. 얘는 여기서 출발, 얘는 여기서 출발. 몇 초 동안 둘이 몇 번 만나?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나와요. 진짜 그런 문제 내신에 나와. 교과서 있어. 어떤 교과서에 그런 문제. 속도 문제. 자, 4번 보시죠. 여기 수직선을 움직이는 두 점이 있는데 봐봐. 피랑 Q가 같이 움직여. 근데 T, 시간 T의 사이의 좌표가 XT 좌표, X의 좌표는 이거래. 4제곱 마이너스 6T제곱에 플러스 5T제곱이다. 세제곱에 12 t 제곱 요거고,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mc. 이해되셨죠? t 초의 p의 좌표, q의 좌표 위치라고 할 수 있다. 근데 p랑 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세 번인데요. 그럼 여기 속도 구해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8t제곱 플러스 24t. 그리고 q의 속도 구해야지. 같아지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니?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 생겼다는 얘기죠.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t는 이거다. 이걸 그려야 돼, 얘들아. 이걸 그려야 돼. 그래서 얘를 자르는 거야. 그럼 세 점 만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F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F 플라임 T는, 그냥 저기서 인수분해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그릴게요. 12T제곱에 마이너스 36T 플러스 24가 0이라서, 12에 T-1, T-2가 0이죠. 그럼 2초 때, 1초 때 그때 그 수를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해보자. V, F1은 4 빼기 18 플러스 24 여기 10. T, F2는 계산하기 싫게 되네. 32 마이너스 72 플러스 40. 8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 1일 때 10 2일 때 8 여긴 없어요. 왜? 0초 때부터 세 번만 하면 되잖아. 그럼 n이 어떻게 지나가면 돼? 요새는 지나가면 되죠. 따라서 n은 8보다는 빠르고 10보다는 짧.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결국에? 방부등식이야. 속도가 같아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5번 볼까요? 5번. 이거 너네가 분명히 저번 시간에 F플라임이랑 F의 관계랑 V랑 위치의 관계가 똑같다고 했잖아. 같은 얘기야. 자, 5번 해보자. 이 그래프를 보고 원래는 식을 다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안 해도 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움직였다가 올라가 이런 그래프죠. 이렇게 여기가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2, 근데 얘가 VT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T.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t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 거야. 앞으로 가 빨라져. 느려졌다가 뒤로 간 거야. 일정하게 뒤로 가다가 다시 속도가 빨라지는데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질문을 항상, 그러니까 얘가 얘들아 f 플라잇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F의 그래프가 어떻게 됐을지를 고민하면 된다고. 똑같아. 자, 보시죠. 기억. 출발 후에 2초와 5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맞잖아. 여기 0이지. 여기 0이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갈 거고,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운동 방향 바뀔 거예요. 오늘 왜, 뭔 날이야? 이 앞에 반도 멍하게 있다 했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상태가 몇 년 보이는데? 왜 비 뭐니 많이 오고 말지? 피곤해? 몸이 축 처져? 정신 차려. 중요한 거 하고 있어. 니은. 뭐라고 돼 있니? 출발 후 2초에서 피의 위치는 원점이야? 무슨 소리야? 앞으로 이만큼이나 갔는데.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갔어. 그럴 리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자. 출발 후 3초부터 4초 사이의 가속도는 0이다. 3초부터 4초 사이의 가속도. 가속도라는 건 V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죠. 여기 일정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이 가깝죠. T가 3초에서 4초 사이. 속도의 변화가 없다고. 그런 얘기. 어려워?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건 6번이다. 6번이 교과서에 떡하니 있는 문제. 그리고 가끔 시험에 나오는 문제. 자, 6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수지가 지상 4m 높이에 있는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1.5m per 초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어요. 가로등으로부터 수지의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를 L, 수지의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한번 볼까? 무슨 얘기냐면 그림자 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가로등이 있어. 여기 이제 비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얘가 걸어가. 걸어가서 여기 얘가 서있어. 그럼 여기에 가로등이 비치면서 여기 그림자가 지금 생겼더니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얘가 맨 처음에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만큼 움직였지. 즉 T초 후에 자, 속도가 얼마라고? 1.5.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니까 여기 이동 거리가 1.5T거든요. 자, 이걸 다시 그림으로 직선으로 삼각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가로등 얼마? 4. 여기에 얘가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T초 후. 그러면 얘가 1.5t만큼 왔어. 얘 키는 1.6. 이렇게 된다는거. 그러면 다시 읽어볼까? 가로등으로부터 수지의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니까 요게 L. 그리고 수지의 그림자 길이니까 요게 X가 되는거죠. 맞죠?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음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4 대 11.6은 L 대 X가 되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대가요. 여기가 5대 2거든? 5대 2는 X로 나타내니까 전부 T로 나타내는 상관없지. 그죠? 여기서 L이 X 플러스 1.5T거든요. 맞죠? 여기다가 수지 뭐
플러스 1 점 5t 대 x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 그럼 5x는 2x 플러스 3t 따라서 x가 t, x가 t면 l은 2.5t 이게 어쩌면 지금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간과 그림자의 길이가 똑같고 시간에 따라 그림자 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에 관해서 두 개가 결정됐잖아. 하나는 뭐야? 얘는 위치, 얘는 길. 자, 1번 하라는 거 했다. 수지가 출발한 10초 동안 걸인 거리 이게 1번다. 1.5t. 그 다음에 수지가 출발한 10초 후에 그림자 길을 x라고 하면 x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게 2번. 자, 가로등 바로 아래서 수지의 그림자 끝까지 움직인 속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3번은 이거죠. 다시 3번.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수지의 그림자 끝이 움직인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구해요. 위치. 그래서 2.5. 4번. 수지가 걸어갈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 그림자 길이는 x. 그래서 dx, dt는 1. 끝. 계산만 잘하면 돼요. 구하는 게 뭔지만 알면 돼요. 이 문제는 얘기했다. 교과서에 친히 나와 계십니다. 자, 7번. 이제 어려워지죠?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 높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길이의 변화율을 구한 거야. 시간에 따라서 x가 t만큼 늘어나는데. 근데 미분했더니, 길이의 변화율. 7번 보세요. 어려울 수 있다. 말기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말기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화면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cm씩 길어질 때 봐봐. 맨 처음에는 정사각형이 요만했다고 요만했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한 변이 여기가 10이었던 것 같아요. 10, 여기도 10, 여기 똑같았다. 근데 매초 이렇게 늘어났는데 매초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돼요? 그러면 T초 후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10 플러스 2T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다시 봐. 매초 2cm 늘어나는 거니까 T초 후면 여기 2T가 늘어날 거고. 되셨나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넓이를 ft라고 할게. 그럼 얘가 이거지. 10 플러스 2t의 제곱. 다시 얘기하면 4의 10 플러스 5의 제곱인 거잖아. 근데 뭐라고? 얘가 400이 되는 순간. ft가 400이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했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s라고 하는 넓이니까. 자, 넓이의 변화율은 뭐고 하라고 했지, 선생님이? 이거 구하라고 했어. 돼요? 다시. 집중해봐. 다시.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점점 늘어나는 넓이가. 길이가 계속 길어진다니까? 그럼 그때마다 넓이가 이거지. 그게 이거든요, 넓이야. T초 후의 넓이야. 근데 질문이 T초 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아니야. 넓이가 400이 됐을 때의 넓이의 변화, 얼마만큼 빨리 늘어나고 있냐라는 부분인 거야. 그럼 이걸 구하라.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일단 여기서 t를 구해야 돼. 자, 얘가 이거래. 그러면 t가 5일 되겠지. 10의 제곱, 맞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구하라고? 아, 이거. 이거 뭐야?
S를 얘가 X인데 미분. 그러니까 F 플라임 7이 구하라고. 그럼 이거지. 8에 T 플러스 5지. 이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럼 답이 뭐야? 답이 이거야. 아, T가 5일 때에 변화의 요구대잖아. 여기다가 5를 넣어. 답이 80. 대신 얘 단위는 거기 단위 센티미터로 나왔냐? 센티미터로 나왔지.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 곱초겠지. 이유는 넓이를 시간으로 한 거니까. 이거 여기다가 뭐 풀려나? 아주 활용 문제라고 안 느끼는 사람들이네. 이해할 거야? 안 들을게? 아니면 잘해? 나중에 부장이 얼마나 잘하나? 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 높이가 20인 이러한 그릇에다가 용기에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부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 반지름이 매초 1cm씩 늘어나는 그렇게 물을 부을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의 RT인데 여기가 T겠지. 매초 1cm씩 늘어난다 했으니까 저게 T겠지. 물이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야. 없었다고. 오케이. 물을 붓고 있다. 그렇게 채워진 물의 부피의 변화율. 즉 그때 얘가 뭐일 때? 5일 때.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이야. 그럼 부피를 구해야 돼. 부피는. 잘 봐. 이게 지금 여기가 10이고 여기 20이다. 맞아? 여기 써있지. 반지름이 원래 크게 10이고 여기 20이란 말이야. 그럼 단면을 잘라. 그럼 이 단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기가 10, 높이가 20. 그런 다음에 물을 채웠다 치자고. 물을 채웠다고 치자고. 이만큼 물이 찼어. T초 후에. 그럼 여기는 T라며. 그럼 얘는 2T. 왜? 비율이 두 배잖아. 높이랑 윗면의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RT면 H가 2T인 거야. 그러면 부피 V는 부피 V는 뭐가 된다고? 원뿌리 부피야. 3분의 1의 파이 r 제곱 h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 vt로는 t로 들어가는 거니까 3분의 4 파이 t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미분의 내가 지금 구한 게 뭐야? 이때의 부피의 변화율이야. 얼마나 빨리 부피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걸 구해야 된다. 언제? T가 5일. 그럼 이거 미분하면 4 파이 T 제곱이잖아. 집어넣으니까 뭐야? 그냥 100파이죠. 여기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있네. 왜? 부피니까요. 어? 너 계산 뭐 잘못했어? 아, H가 하나구나. 여기가. H가 하나니까 여기 2지. 여기가 2일 거고, 여기가 50이겠네.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도형이든지 간에 넓이랑 겉넓이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다음은 자, 규정 높은 관계. 차가 없는 사람. 오. 네. 가속력이, 가속력이지? 밥 이따 줄게. 없어. 잠깐만. 하나도 있었네. 하나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봤을 때 하나도 있었는데.
진. 진. 잠깐만, 본명 갖고 올게. 갖고 오기만 하면 되니까 기다릴게요. 놀지 말고 있어요. 320페이지 봅시다.
아닌 것 같잖아. 처음 배우는 거. 다 처음 배우죠. 나중에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지. 조금은 하지 않았니? 아예 안 했어? 땡 처음이야? 알았어. 넌 더 빨리 못 나갔어. 오늘은 딱 그 정도만 할게. 그래도 어려워. 대신 연습을 많이 해봐. 자, 보세요. 뭘? 넘겨오고 있어. 너무 작아서 그래? 자, 적분이라는 건 잘 들어. 절대 아니야. 함께 봐봐. 중요한 거 같아. 적분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는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나중에 혹시 수학의 역사를 배울 일이 있다면 있을까? 이게 학교마다 달라서 학교 가면 교양서 중에 교양 그러니까 전공 말고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것 중에 이공계 그러니까 이공계 거 몇 개 들어야 되고 문과 거 몇 개 들어야 되고 어문 몇 개 들어야 되고 이게 있어요 공부가. 이공계 거 듣다 보면 수학에 관련된 건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 엄청 재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수학의 역사와 관련된 교양이 있거든요. 그걸 저에게 저에게는 들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역사 쪽으로는 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적분은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희한한 모양의 뭐 병이 있으면 그 병의 부피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되게 희한한 모양의 넓이를 구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게 적분이에요. 반대인 거죠. 근데 이제 미분은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 변화를 거꾸로 하면은 변화된 모양을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역연산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얘부터 배우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옛날도 아니야.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배웠다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너무 다들 이해가 잘 못하는 것처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미분하고 적분하는 걸 바꾼 거예요. 그게 좀 더 효율적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반대로 가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는데 안 될까요? 자, 봐요. X세제곱을 미분했어. 그러면 3X제곱이죠. 얘 이 정도 할 줄 알잖아. X세제곱 플러스 1을 미분했더니 얘도 얘야. X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을 미분해도 얘야. X세제곱 더하기 1000을 미분해도 얘야.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아. 다 얘야. 역연산이라며. 그럼 얘는 어디로 돌아가?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저런 문제점이 생겨버렸어요. 즉, 뭐 때문이야?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다. 이것 때문이지. 그 뒤에 상수가 분명히 딸려 있었을 텐데 미분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뒤에가 없어져버린 거야. 그럼 돌아갈 때는 우리가 상수를 결정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보통 대문자 FX를 써요. 깨라고 지금 잘 때 아니라고 얘를 가져와서 얘를 미분해서 우리가 잘 쓰는 FX라고 보통 얘기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어떤 대문자 어떤 상수가 하나 있어. 미분 가능한 애가 있어. 걔를 미분해서 이렇게 얘기 쓸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열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우리가 얘기 했어요. 인테그랄 FX DX라고 쓸 거예요.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인테그랄이라는 건 S래요. 이렇게 늘린 거야. 이쪽으로 쭉 잡아당겨,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든 거야. 선생님 방금 인테그랄이라고 했는데 왜 I가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이 적분이 적분의 정적분의 정의에 급수가 들어가 있어. 나중에 배우면 돼. 수는 그렇게 심각하게 배우진 않고 미적과가 엄청 어렵게 배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분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그마야. 시그마의 첫 글자 합한다라는 게 썸이잖아. 썸. 여기 S자를 딴 거야. 그래서 만드다에 늘렸어. 그 밑에 써 있어 거기. 봐봐. 거기 적분 기호 인테그랄은 1675년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합이라는 뜻의 라틴어.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썸이고 라틴어에서 S자를 딴 거야. 그래서 S를 쭉 늘린 거야. 이해했죠? 그럼 봐봐. 잘 때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내가 와이프라인이었다니? 이게 뭐였어? fx를 x로 미분한다는 뜻이었지? 아유 난리 났어 지금 다 졸려. 큰일 났어. 내가 f 플라인 x였다니? 왜 이거 꼭 이렇게 중요한 말을 주냐고. 자 이거였단 말이야? 그럼 이 밑에 dx가 있다는 건 보통 얘로 미분할 때는 밑에다가 dx를 쓴단 말이야. 반대로 적분할 때는 여기다가 dx를 써. 무슨 뜻이냐 하면 fx를 x로 적분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적분을 당하는 애 라고 해서 피적분함수라고 해. 피해자. 알겠지? 적분을 당할 거야 제가 이제부터. 제가 적분을 할 거라고. 뭐로? x로. 그래서 미분할 때는 분모 입장에다 쓰고 적분할 때는 옆에다 써. 아시겠죠? 그래서 fx를 x로 적분할 거야 라는 뜻이야. 그러면 제가 나오겠지 이렇게. 제가 나오겠지. 근데 제가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모른다고 했잖아. 그래서 뒤에다가 결정되지 않은 상수를 하나 적어주고 이렇게. 뒤에 상수가 뭐가 나올지 모른다 라고 해서. 그래서 얘 이름이 적분상수야. 그리고 이 fx를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어? 선생님 앞에 부정이 붙었어요? 네버 아니야.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정할 수가 없다. 왜? 이 때문에 어디로 가야지 정할 수가 없잖아. 그 타이틀이 처음 타이틀인 부정적분이야. 누구 때문이라고? 얘 때문이야. 자꾸 좀 감고 있어라잉. 이게 무슨 기회도 아니고 얘기하는데 자꾸 엉망하고 이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엄청 중요한 얘기야. 거기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너 봐봐. 대문자 fx를 함수, 소문자 fx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얘기해요. 원시함수. 원시함수라는 게 뭐야? 원시가 뭐야? 원래 있었던 함수.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옛날에 적분 먼저였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 얘가 초창기 멤버. 우리 미국에서 갖다 쓰고 막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미국부터 배우니까 원시함수란 말이 어색하긴 한데 원래 얘가 처음이야. 시작.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 그래서 어떤 피적분 함수를 가져다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이 나올 거고 적분 상수가 따라올 거다. 그래서 얘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부정적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지? 거기 2x라고 써있잖아. 세 함수 x제곱 플러스 x, 아 x제곱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 전부 미분하면 2x가 나오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2x의 부정적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니? 뭔 얘기인지? 그 얘기다. 그 밑에 보면 C는 상수. 그래서 C를 적분상수라고 한다. 나중에 내가 부정적분할 때 이 C를 안 쓰면 감점이 아니라 그냥 다 틀리는 거야. 감점 아니야 이거 그냥. X. 틀림이 되는 거야. 얘기했다? 선생님들 이거 되게 정확하다. 어? 적분상수 없네? 감점 아니야. 그냥 감점. 아시겠죠? 얘기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정적분의 표현을 밑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생각해봐. 자 이제 이놈의 부정적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는 좀 이따가 배울 건데 내가 잠이 좀 깨고 나면. 그 전에는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 봐봐. 인테그랄 1에 dx 써있지. 나중에 얘들아 이거 1 안 쓰기도 해. 밑에 보면 1 안 쓴다고 써있기도 해. 1 안 쓰기도 합니다. 1 없기도 해요. 그럼 여기 왜 우리 문자 쓸 때 1 안 쓰잖아.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여기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건 쓰긴 안 하겠냐. 그러면 뭐가 올 것 같니? 써보겠지.
여기 분함 1이야. 답이 이거야. 유출을 해야 돼, 지금은. 지금은 유출을 해야 돼. 자, 2번 볼래? 여기 4x의 dx야. 선생님은 많이 했으니까 되는데 따라와 봐. 뭘 것 같아? 2의 x제곱 플러스 c. 미분함 예전. 유출을 해야 돼, 지금은, 일단은. 아, 이따 방법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어렵게 가볼까? 3x제곱 마이너스 1의 dx. 이건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얘, c는 사라져. 이렇게. 이걸 우리가 오늘 배울 거야. 괜찮아? 이게 부정적분 계산이야. 바로 친다는 거 까먹지 말고. 오케이. 자, 하나만 넘어가 볼까?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 들어봐. 들어봐!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봐봐.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야. 이거 지울게. 자, 요거까지만 견뎌봐. 내가 잘 시간을 줄 테니까. 자, 쉬는 시간에 또. 이것들은 내가 자라고 하면 게임하고 있다가 내가 들어오면 자고. 비교적으로 놀기만 해봐. 자, 봐봐. 봐봐. 저기처럼 어떤 함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얘를 가져다가 2분의 했더니 얘가 된다라는 함수를 알았어. 그럼 얘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얘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제부터. 부정적분이 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얘고였지. 우정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다고 fx가 c가 오는 건 아니야. 얘가 플러스 1인데 보다 또 c를 더할 수도 있는 거야, 얘가. 그치? 상관없는 거야. 얘가 상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책에 봐봐. 1번이랑 2번의 차이를 보려고 해. 지금 321페이지. 자, 미분하네. 근데 중괄하고 써져 있고 인테그랄 fx dx라고 써져 있고. 이건 적분 먼저 하는 거야, 미분 먼저 하는 거야? 적분 먼저지. fx가 먼저 취한 애가 적분을 하고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지. 우리 지금 방금 배웠잖아. 얘가 뭐가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아, 부정적분 중에 하나 쓰고 c 이렇게. 그럼 미분할 거지. 그럼 이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고 c는 없어졌지. 상수잖아. 그럼 얘는 fx가 된 거야. 이제 얘기했어. 적분하고 미분하면 fx가 그대로 나오네. 야, 두 번째 반대로 해볼 거야. 이번에는 fx를 미분을 먼저 해.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x로 적분할 거야. 뜻 이해했지? 여기 가운데 있는 애를 x로 적분한다는 뜻이 하고 있어. 여견산. 그럼 얘도 fx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자고. 자, 인테그랄. 여기 미분하면 우리는 이렇게 써. dx 이렇게. 그치? 그럼 얘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 뭐가 나와? 맞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 얘랑 얘랑 같다. 틀린 거야. 땡. 근데 처음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여기다 함수 넣잖아? 그럼 이제 헷갈리잖아. fx 말고 이제 신 넣잖아. 이게 분석은 헷갈려.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보기 2번이 해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런 거. 여기는 안 해도 괜찮아. 이따가 내가 알려주는 정적분 하는 방법만 한번 오늘 마스터하면 돼. 어차피 이건 기말이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할 거야. 자, 첫 단계. 잘하겠다, 분명히. 몰랐는데 게임만 하고 있어봐야겠다. 자, 정신 차리고, 다시 한 번 해볼까?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애가 있는데, 걔를 가지고 와서 미분을 해서 두 번째 fx가 되면 얘가 이 함수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테그랄 fxdx가 fx에 적분하면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고 얘가 나올 거다. 그래서 저 c 때문에 정할 수가 없어서 타이틀이 부정적분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얘기를 다시 중과 얘기한 거예요. 322페이지 1번 볼까요? 자, 뭘 하려냐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적군이다. 그리고 이제 리군이랑 내가 리군을 못해도 적군을 잘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마 다음 시간 정도나 다다음 시간 정도 되면 그 꿈이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적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미군이에요. 적군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다 미군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미군을 못하면 적군도 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인테그랄 x의 f(x) dx를 했더니 좀 특이하죠? 3분의 1의 x 3제곱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f-1이 얼마야? 라고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요. 뭘 하면 돼? 얘를 미분하면 되죠. 적분한 거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빠져. 즉,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고. 봐봐. 얘를 미분하면 얘니까 이 미분해서 얘가 나온다고. 이해했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넣어. 따라서 끝. 여기 좀 돼. 조금 이해했나? 이봐. 자, 이번에는 fx라는 애가 여기 있는 애들을 적분했대. x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x 이렇게 써있어. 선생님 저 이거 아직 못하는데? 와, 완전 못하지. 계속 보고 그러면. 근데 구하라는 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이거지. 이거 뭐야? 유분계. 이거지.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그럼 얘 미분해. 그럼 뭐 돼? 이거 돼. 그렇잖아. 내가 방금 알려줬잖아. 적분한 걸 미분하면 그대로 나온다니까. 미분이 마지막이면 뒤에 시 안 나온다고. 계획 하면 돼. 이번이 우리가 좀 전에 끝나기 전에 얘네가 한참 줄 때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보자고요. 1번. 자, 1번에 함수 fx에 대해서 xfx를 적분하고 그 다음에 걔를 미분했어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고 이렇게. 맞지? 마지막이 미분이면 괜찮아요? 다시 인테그랄 fx dx를 다시 미분하면 얘가 부정적분이 나올 거고 상수가 나올 거니까 얘를 미분한 6개 나올 거고 그럼 2가 나온다. 돼요? 이 얘기야.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걔가 뭐래 거기? 얘가 3x제곱 플러스 x. x자 2 넣어. 2에 f2는 c 플러스 2니까 10.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그니까 내가 줄지 말라고 했지. 아까 본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보세요. 2번은 어려워. fx는 2번엔 반대야. 미분을 먼저 했다고. 그 다음에 얘를 인테그랄 x. 근데 얘를 줬네. 이제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fx를 2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접근하면 본인이 나오고 마지막에 접근하는 수치가 나온다 그랬지 이렇게. 이거 fx랑 써요. fx랑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함수가 들어갔는데 걔를 미분하고 접근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얘 나온다고 뒤에 따라서. 그래서 부자도 뿌린 거잖아 타겠지. 그죠? 여기서 0도 0, 6이야. 여기가 1이어야 된다. 얘네가 1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니까 C가 마이너스 1 따라서 그냥 x가 끝났지. 야, 써주면 되지 뭐. 근데 얘들아 한번 해볼래? 가자. 아직 못하는구나. 나중에 하자.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건데, 선생님? 그걸 배워보자고. 자, 솔직하게 얘기해봐. 우리 유분할 때 도함수의 정의 기억나? 기억나? 그게 기억이 더 나. 미분법에서 기억나. 미분법밖에 기억 안 나잖아. 선생님 얘기가 또 문제인지 모르지. 미분법은 뭐야? 도함수는 뭐야? 이 문제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명히 니한테 부탁을 했을 거야. 도함수인 f 플라잉 x가 리미치 h를 오버갈 때 h분의 f의 f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는 걸 까먹지 말아달라고 했어. 기억나냐고 그러고. 기억나? 그래서 모든 함수를 여기다 넣으면 저렇게 계산해서 f 플라잉 x를 구하는 연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말고 니네 이건 기억나잖아. 이거 미분하면 이게 이건 당당하게 기억나잖아. 요때 다음 때 다 이걸 풀었잖아. 그치? 어느 쪽에서 쏠쏠해? 이쪽이 쏠쏠하지? 지금부터 그걸 할 거야. 지금 저 쏠쏠한 걸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설명했던 이걸 부정적분의 내용은 다 날려버리고 또 분명 적으면 안 될 거라고. 그러면 안 돼. 얘기했어. 둘 다 이해하고 편한 걸 쓸 거야. 그러면 보자고. 일단 답은 이거야. 인테그랄 x의 n제곱을 dx 할 거야. 여기서 산이야 얘들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조금 복잡할 거야. 이렇게 돼. 자, 증명해줄게. 증명해드릴게요. 여기에 x의 m제곱이 있어. 얘를 미분할 거야. 이게 낫나? 그냥 이렇게 하자. 상관없어요. x의 m제곱이 있어. m을 쓸게 일단. 미분할 거야. 그럼 얘가 m에 x의 n-1이지. 괜찮아? 뭐 니네가 아는 거. 니네가 아는 거. 그럼 인테그랄 m의 x의 n-1제곱의 dx를 하면 얘가 x의 m제곱 플러스 c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왔으면 얘를 접근하면 얘가 나와야지. 맞지? 근데 요 앞에는 접근도 얘들아 숫자를 미분할 때도 여기 앞에 넣었다 뺐다 했으니까 여기를 그럼 이렇게 써줄게 내가. 봐봐. 보여줄게. 이거 m을 여기다 넣어버려. m분의 1의 x의 n제곱을 미분할 거야. 그러면 x의 n-1이 되지. 같은 얘기잖아. 양변을 m으로 나눈 거야. 그럼 여기도 m을 빼. 그러면 인테그랄 x의 n-1하고 dx는 얘가 나올 테니까 얘가 m분의 1의 x의 n제곱 플러스 c가 되지. 그럼 여기도 m을 빼서 m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c는 왜 m을 안 나누세요? 그럼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상수야. 상수는 계속 바꿀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왜? 얘가 뭔지 아는지 모르고 결정 안 했잖아. 우리. 바꿔도 돼. 그럼 나중에 신경 못 했지. 됐지? 그럼 여기서 여기 n-1에다가 n을 넣을 거야. 그럼 n이 n 플러스 1이지. 인테그랄 x의 n제곱의 dx는 n이 이거라면
가능컨대 저 증명 방법은 아마 한 며칠이면 까먹을 겁니다. 결국에 남는 건 국민 뿐입니다. 한번 해보자고. 오늘의 마스터 해야 되는 건 요거 뿐입니다. 이런 거야. 괜찮아요. X세제곱에 DX가 있어. 이렇게 하자고. 3 플러스 1 이네. X에 3 플러스 1 플러스 10. 4분의 1에 X의 4제곱 플러스 10. 미분에 가 이게 되잖아. 이해 되셨나요? 하나 더 해줘. 100제곱. 101분의 1에 X의 101 플러스 10.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 매해 이제 이거 가르쳐 보니까 미분할 때 어설프게 문법 외우는 애들이랑 그 다음에 뒤에 와서 적분이 어설프게 외우고 있잖아? 나중에 둘이 섞여. 난리 난다. 계산이. 계산 능력. 미분하는데 막 앞에 이거 쓰고 있고 적분하는데 거꾸로 저 계산하고 있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 아시겠죠? 됐죠? 근데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애들 있어. 여기가 상수가 있어. K. DX. 상수가 있어. K도 앞으로 갈 수 있거든?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아, KX 플러스 C. 얘 미분하면 K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걸로 쓸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이제 자연수라고 써있으니까. 양의 정수라고 써있으니까 하는데. 내가 미분할 때도 그렇게 했을걸? 봐봐. K의 DX를 이렇게 쓰자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1이 있어, 얘. 얘를 이렇게 0제곱으로 써, 이렇게. 0제곱이 1이잖아. 맞지? 괜찮아. 결국엔 돼. 이해가 되셨죠? 뭔 얘기인지? 질문. 이거 뭐게? 이게 뭐예요? 0이잖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상수를 미분해 0이 나와. 가끔 물어볼 때 있어. 교실. 근데 그거 잘 안 물어봐, 저거. 됐죠? 넘어가 볼까나? 그 밑에 적분, 주정부터 적분 상수의 의미라는 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봐. 읽어나가. 자, 그 다음에 325페이지.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셔도 돼요. 이거를 증명하라, 뭘 하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대신에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보이시죠? 한번 눈으로 보게. 이건 우리가 이제 미분할 때도, 야, 함수를 더할 거면 각각 미분해서 더해도 돼. 이거잖아. 그럼 적분할 때도 각각 적분해서 더해도 돼. 이런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안 할 건데, 하나는 해줄게. 왜냐면, 분명히, 왜 그걸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자, fx랑 gx가 역시 부정적분이 있을 때예요. 부정적분이 존재할 때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미분할 때도 둘 다 미분 가능할 때만 미분에서 더 빼고 했으니까. 그런 거는 다 알아들 거라고 생각하고. 1번은 그냥 할게요. 인테그랄 k의 방금 선생님 설명했듯이 K는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건 증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거든. fx, gx의 dx. 이거에 저걸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데. 이 fx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예로 쓰고 중에 하나를 이 녀석의 부정적분의 대문자 이렇게 쓴다고 해요. 생각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따로 해볼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여기 C요.
계속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시는 접근할 때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럼 번호를 주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럼 그냥 얘랑 얘랑 해서 얘가 됐다고 하면 둘이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접근 상수가 뭔지 모르잖아. 이해했나요? 뭔 얘기지? 그런 의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눈으로 보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라고 한 겁니다. 거기서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다. 빼기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 이제 이런 거 하는 얘기야. 이거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겠니? 봐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숙소에서 미분할 때 뭐만 했어요, 우리? 다음부터 미분만 했죠. 충분하죠. 밑에 봐봐. 부정조건 보기 2번. 인테그랄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xdx를 할 거야. 나중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처음이니까. 3의 인테그랄 x제곱 dx 빼기 6의 인테그랄 x의 dx 이렇게 하는 거죠. 방금 된다며 상수 빼면 되고 더하기 빼기 따로 써도 된다며. 그럼 봐요. 천천히 3 2다 2 플러스 1 분의 1 x에 2 플러스 1 c 쓰지 마. 내가 얘기했어. 여기 c와 여기 c와 여기 c를 모아서 뒤에다 한꺼번에 쓸 거야. 한 번만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 1이 있잖아. 1 더하기 1 분의 x 1 더하기 1. 그다음 3은 그냥 x 쓰라고. 그다음 c 쓰라고. 상수는 그냥 뒤에 x만 붙여. 그게 이익이잖아. 그래서 이제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 다 구해놓고 아, 내가 잘한 건가? 라고 싶으면 이거 읽어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 그런데 특히 하잖아. 나 잘했나? 형 미분해. 형 되나? 어 되네. 그럼 잘한 거야. 되셨죠? 그런 얘기. 이제 이거 하면 돼. 이제부터. 보기 4번 봐봐. 326개. 이제 장난치기 시작할 거야. 그 위에 있는 건 전개해서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괜찮죠? 보기 4번에 이렇게 써야지. 인테그랄 x 플러스 1 분의 x 세제곱. 제곱이다. 예. 여기 인테그랄 x 플러스 1 분의 1의 g. 더하기 뺀 게 된대. 그럼 반대로 합쳐. 같은 문자여야 돼. 같은 문자여야 됩니다. 부정조건에서는. 정조건에서는 또 얘기가 다른데, 제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건. 일단 여기. 그럼 인테그랄. 합쳐도 되지. 왜? 내가 분수 적분 가르쳐 준 적 있어? 분수, 아니, 수축에서는 절대 분수를 적분하지 않아. 미적 가야 돼. 이렇게 되지. 그럼 뭐, 인테그랄. 바로 쳐야 된다. 이렇게 되지. 우리 이렇게 바로 간다. 1 플러스 1. 1 플러스 1. C.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C. 이렇게. 연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더 알아보기 이제 거듭제곱에 대한 유정조건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봐. 어려워. 쉽지 않아. 이건 좀 더 연습이 필요하니까 천천히 따라갈게요. 나중에 나와요. 뒤에 가면. 자 이제 풀어보죠. 어려워? 할만할걸? 미분이 잘 되어있고 구분만 잘하면 돼. 미분이랑 구분의 차이를. 그럼 할만해. 쫄지 말고 잘 따라와. 겹치지만 않는데 둘이 칠 거야. 자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너희들의 1학년 내 실력을 확인합니다. 인수분해 뭐 이런 거. 인테그랄 x 플러스 1 dx 그 다음에 더하기 1학년 거 안 남겨놨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x 플러스 1의 dx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 아니 설마 여기다가 제발 바로 써라잉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나쁜 거 잘한다. 잘 따라와봐. 나중에 니네가 한 번에 가는 거야. 미분할 때처럼. 이거. 자, 이것도 뭐. 말장난이지. 뭐 없냐? 설마. 설마 아니. 일수부대를 못하는 사람이 있진 않겠죠.
요 근래에 물어봐. 그때 가서 물어보기만 해야지 그냥. 가만 안 나올 테니까. 설마? 알겠지. 그게 학생이 아니죠? 응. 이거다 1로. 1로면 3 플러스 C가 2니까 C가 마이너스 1. 따라서 FX가 완성이 되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결국에 요렇게 하나 주는 건 C를 완성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함수가 완성이 돼. 그러면 문제에서 조건 문제에서 만약에 함수 값을 구하거나 함수를 완성하라고 하면 뭐가 더 있는지 찾아봐야 돼. 아, C를 구하는 애가 뭘 하나 준다는 얘기구나. 참고. 자, 점점 미분으로 갑니다. 미분이 끝난 줄 알았지. 아니라니까? 뒤에 가면 더 나와. 점점 다시 미분으로 가요. 그래프도 끝난 줄 알았지? 아니야. 점점 또 그래프가. 얘네 다 한통속이야. 절대 너희들 놔주지 않을 거야. 자, 봐봐. F 플라임의 그래프를 줬다. 이렇게. 플라임의 그래프가 이거래. 0, 2, 이렇게. 3차니까 2차겠죠, 얘가. 그리고 FX의 극대가 4고 극소가 0이네. 이런 얘기죠. 그러면 F3이 뭐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함수를 완성해 달라는 얘기야. 큰일 났어. 이유가 뭘까? 왜 큰일 났게? FX의 앞자리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랑 일단 하자고. 됐지? 오케이? 그럼 얘를 미분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3a의 x제곱 나왔을 건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렇게 가야지. 이는 양. 그지? F 프라임 적어줬다. 그래, 좋아. 그러면 F 플라임 X가 저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나 FX를 구할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3A의 X제곱에 마이너스 6A의 X에 DX를 할 거고. 이거는 여기 AX제곱. 마이너스 3a의 x에 제곱하고 c가 될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미수가 두 개잖아. 어떻게 구해? 라고 하는데 니네는 이걸 알아야지. 그때가 언제냐? 어디냐? x가 뭐일 때야? 답이 안 나오네? 0일 때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즉 f0이 4야. F2가 0이고 이렇게 나와야죠. 그치? 나와야겠지? 그럼 얘가 4지. 여기다가 F2를 넣어. 그럼 8A-12A 플러스 4가 0이니까 얘가 1이네. 따라서 FX는 이제 만들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 적분은 여기 딱 한 분밖에 안 쓰였어. 나머지 다 미분이야. 적분 한이래. 미안해. 그러니까 적분하면서 열심히 해야지가 안 된다고. 미분에서 나가면 적분도 뭐 애절 없어. 4번.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2차 함수 fx랑 그 부정적분 대문자 fx 사이에 fx가 2차에 근데 그거에 부정적분 대문자 f에 쓰면 얘는 3차겠네. 맞지? 차수
수가 하나 올라가고. 어?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fx는 x의 fx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4x제곱 마이너스 1이고 6을 해. 절대 fx 구해달래. 이렇게 나오면 쫄지 말고 미분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 곱의 미분법. 자, 여기 미분하면 f 플러스 즉 얘가 미분해서 fx가 되거든요. 여기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할 것이고 순차적으로 미분을 하게 되겠지요. 얘는 지워져. 모든 x에서 다 성립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봐. 됐다. 얘만 남았지. 0이고. 그럼 요게 될 거고. 모든 x에서 성립하니까 요게 되겠지. 맞아? 그럼 fx는 gx 신데 줬잖아.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되면 fx도 구할 수 있거든. 여기서 구분 해볼래? 봐봐 여기 이거잖아. 접근하면 세제곱이고 C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다가 0 넣어. 0 알겠습니다. 옛날에 시험대 나온 적 있다. 얘들이 여기까지만 하고 이걸 못해가지고 틀렸어. 어떻게 구해야 돼 경제 fx. 이게 거기 뭐라고 써있어? 모든 x에 성립한다고 돼있지. x도 아무거나 없는잖아. 아니? 함정식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저런 게 무서운 거야. 5번까지만 할 거야. 더 안 나가. 예, 연습해야 그 다음 거 할 수 있어. 그거 나가봤자 니네만 힘들어.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5번까지만 해. 연습해보라는 얘기야. 좀. 자, 5년. 5번. 그동안 밀리칠 때도 좀 해볼래. 시험을 한번 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 세월날 2분까지 전체 시험을 한번 볼까. 다 까먹었는데 분명히. 자, fx랑 gx가 다항 함수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랑 gx를 더해서 미분했더니 얘가 이거야.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 fx랑 gx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근데 c1이라고 적을게. c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괜찮아? 잘 따라오셨어요? 오늘 접근 마스터라인 접근하는 방법 얘기했다. 오늘 해. 시간 많이 남았어 우리. 그냥 끝난가 봐. 자 뒤에 dx 하고요. 여기는 fx gx를 이렇게 곱한 거야. 얘가 3x 제곱 2x 플러스 2야. 그러면 접근할 거니까 항상 접근 여러 개 하면 C에다가 번호를 달아줘. 똑같은 C 아니야. 얘기했다. 똑같은 C 아니라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F0이 2고 G0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 0을 넣어. 그러면 F0, G0은 C1이 되고 G0
둘이 더하니까 얘가 1이야. 그래서 1 넣으면 이제 여기다가 x에다 0을 넣어. f의 0 곱하기 g0은 c2고 얘가 마이너스 2야. 잘 따라왔냐? 그러면 fx의 gx는 일단 적을게. 이걸 거야. 여기서 뭐 얻어갈 게 없어. 타이틀에 봐봐. 다음 함수로 하겠다. fxgx. 여기서 얻어내야지. fxgx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2x 마이너스 2. 어떻게 인수분해 해. 보이니? 앞에 x제곱 x 마이너스 1 2에 x 마이너스 2 1.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 하고 x 제곱 플러스 2야. 얘는 둘이 더해봐. 이게 너무 선생님. 근데 f랑 g랑 누가 f고 누가 g예요? 바꿔도 돼요? 얘가 결정이죠. 여기 이거 남았잖아. 그러니까 gx 성인성인. 결국에 인수분해 못하면 오픈. 몇 개 남았니? 두 개 남았네. 가자, 6번. 얘기했다. 마스터해요라고. 이거 마스터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까지가 방학 시즌이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얘기했죠. 대학 시즌이라서 2학기 시즌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큰일 났어요. 지금 2반에 애들이 많이 와서 애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선생님 다 하는 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똑같이 수업하면 되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러면 처음으로 가야 그게 아니야. 적금 계속 할 거야. 이번 달까지는. 그래서 마지막 주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전주까지는 적분을 어느 정도 해놓고, 활용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적분이랑 정적분까지는 해놓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갈 거예요. 또, 중간고사 급한 사람도 있잖아. 또 미친듯이 풀어야지. 이제 그때 가면 티난다? 수학도 기억나지? 앞에서 잘해놓던 사람들은 내신 대비 다시 새학기 들어가면 진도가 엄청 잘 나가. 근데 앞에 안 해놨던 사람들은 그때 가서 이제 그때가 힘들어서 버벅대기 시작하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왜 쟤는 다 알아들어? 왜 남들아? 수는 수원보다 1.5배에서 10할 거야, 그게. 티나, 확 티나. 바로 티나, 그냥. 문제 푸는 연구가 엄청나게 티날 거. 그때 가서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못 따라가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들아, 6번. 우리 했었다? 어디서? 미분에서. 미분에서 이거 했었다? 봐봐, 미분 가능하면서 fx가 이놈의 말, 이미의 부실수 xy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거 니네 기억나지 않니? fx 더하기 fy 하고 뒤에 이렇게 돼있어. 근데 여기서 f 플라임 0이 1이래. 그럴 때 fx가 뭐게? 라고 물어본 거야. 어? 어? 어떻게 구하지? 분명 적분을 사용하는 거죠. 잘 봐. 했어, 니네 이거. 선생님이 단계별로 알려줄게. 기억을 얼마나 하고. 1단계. 뭐부터 하라고 했냐면, 내가 얘기했어. 여기 시작이다. x랑 y에다 0 넣어. 0, 0 넣어. 그럼 여기 f0이고, f0이고, 0, 0. 이렇게 된 상황이. 0 넣으라고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며. 그럼 지우니까 여기서 결론이 뭐가 나? f0은 0이야. 항상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대부분 f0이 0이에요. 이건 두 번 써먹으니까 무조건 구해야 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보통 뭘 구하냐면, f 플라임 0을 구해. 여기 f 플라임 1이나 f 플라임 3이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도 f 플라임 0을 구해놔. 그게 편해. 아니면 나중에 가면은 안 구해도 되는데, 일단 지금은 구해. 뭘로? 정의돼.
항상 뭘 쓰냐면 h를 써야 돼요. 0 플러스 h 빼기 f0. f0 이렇게 한번 쓰세요. 근데 얘가 리미트 h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이거 없고 뭐라고? 얘가 1이라고 이렇게 킵해놔. 요거 하나 킵.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야.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만약에 여기가 이제 f플러스 1이거나 3이면 이제 그 곡 한번 적어두고 여기다가 여기다 따라서 그냥 같이 해.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이제부터 여기야. 적분가서는 f플러스 x를 쓰세요. 뭘로? 도함수의 정규. 그래서 내가 도함수의 정규 까먹지 말고 하는 거야. 자, 리미트 h 0으로 갈 때 x플러스 h 마이너스 f.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긴다고? 여기다가 요렇게 집어넣어. 여기다 요 자리에 집어넣을 때 y에다가 h를 넣어. 이렇게 알겠지? 그럼 이렇게 돼. 리미트 h0으로 갈 때 h분의 fx 값 앞에 거 x 그대로 쓰고 fh 쓰고 마이너스 4sh 쓰고 빼기 fx 쓰고 지워지게 뜨고 내려온 거야. 봤어? x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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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h. 됐지? 그 다음에 두 칸을 해. 여기 나눠지니까 여기 쓰고, 여기 나눠지니까 이렇게 쓰고. 구해놨네. 1이라고. 내가 지금 구한 게 뭐야? 이거잖아. 구하라는 게 뭐야? 정신없지? 요거겠죠? 미분한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내가 한 번 더 쓴다 그랬지? 한 번 더 쓴다 그랬지? 끝. 정신없을 거라고. 순서대로 해. 00 f 프라임 0, f 프라임 x 계산해서 구한 거 넣고 정리. 프라임 나오면 적분해서 fx 해서 상수 더하기. 하나라도 삐끗하면 완성 못해. 그리고 요게 헷갈리면 요기를 바꿔놔야 돼. fx 플러스 y잖아. 빼기 fx는 하고 이렇게 바꿔놔. fy 마이너스 4xy. 그 다음에 h 넣으면 얘가 얘니까 그대로 요것만 남아. 요것만 남아. 이게 바꿔놓은 상관없어. 근데 같은 얘기야 결국에.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야. 이거 더럽게도 나온다. 얘기했다 더럽게도 나온다고. 7번. 뭘 물어볼 거 했냐? 구간을 나눠놓고 이분 가능하네. 그럼 구간 별로 적분하라는 얘기야. 왜 우리 미분할 때도 구간별로 나눠야 되고 미분 따로 했었잖아. 구간별로 미분 기억나지? 똑같은 얘긴데 반대로 구간별로 적분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또 니네가 엄청난 실수를 하나 하게 되죠. 자,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fx인데 미분을 미리 해놨다고. 미분 가능하니까. 근데 범위별로 미분 함수가 다르네. 일단 1 넣어봐. 1 넣어서 1이 갔네. 아, 그럼 f 플라임 1이니까 1에서 미분 가능한 거야. 그리고 f2가 3인데, 어, 이거 구하래. 조금 느낌이 세야지. 자, 그럼 fx는 나 그냥 할게. 잘 따라와봐. x가 1보다 커졌을 때는 여기가 요거겠지. 이제 어느 정도 같이 했으면 따라올 수 있어. 해. 자, x가 1보다 작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풀면 안 된다. 뭐가 문제야? 누가 c가 같대? 범위가 다른 접근을 한 거잖아?
같은 상상력이 있더라고. 절대 같지 않아. 같은 경우도 있겠지. 근데 웬만하면 안 같아. 아니 해봐 해봐 해봐. 연속이어야 되지. 미군 가능하네. 일로 와봐. 일르면 일르면 아니 그럴 리가. 같을 리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세요. 어. 범위별로 접근 상수가 다르답니다. 유분한테 전혀 상관없다. 아시겠죠? 근데 1을 넣어 일단. 여기서 연속이야. 그럼 1이면 얘가 얘랑 하나 키테나 그냥 더. 얘를 괜히 줬겠니? 아니지. 여기잖아. 요범이잖아. FE. 그러면 8 빼기 4 플러스 C1이 3이라고. 아. C1이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 C2가 마이너스 2구나. 아, 나오지.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래야 F 마이너스 1 구하지. 여기다 넣어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아, 0이구나. 이렇게. 범위별로 C가 다르다니. 저것도 시험에 나오면 다 틀려. 선생님, C가 다 안 맞던데요? 연속이 아니에요. 이러고 있어. 그럼 큰일 나. 아시겠지? 무슨 얘기지? 아마 그래서 거기 니네 624번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뭐 눈치채면 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324페이지, 아, 334페이지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F 플러스 X에 대한 FX 해석이 나와 있는데, 이건 미분 때 했어. 그런데, 거기에 적분의 개념을 쏙쏙쏙쏙 다 집어넣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특히나 거기 봐봐. 336페이지. 얘들아, 그래프를 해서 계산하는 거잖아. 범위가 다 다르지. 미분했을 때 범위가 다 다르지. 그럼 적분도 범위가 다 다른 거야. 근데 맨 위에 연속이라고 써있지. 그러면 C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다 끈을 이렇게 이어버리게 하는 거야. 연속을 끝에 끝점을 맞춰주는 거야. 인지적으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어렵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연속이라고 하면 되겠으니까, 함수가 연결되게 해줘야 될 거야. 씨가 복잡해지는 거야. 눈으로 봐, 그냥. 그 다음에 단원 조합 문제 풀면서, 이 적분에 대한 연습을 주장창 해보셔야, 다음 시간에 정적분을 나갈 수 있습니다. 쉬었다 할까, 아예? 쉬었다.